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지아, 우리 학원 수강생 여러분, 2에서 우리 이거, 아, 저 허리 아파가지고 여기로 보여줄게요. 이거 첫날 다 못하고 가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 이상한 동작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건 나잡아 봐라, 양쪽으로 바꿔가면서, 오빠 나잡아 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예쁜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온몸을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약간 다리에 쓰는 동작을 하면은 다리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팔을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고 팔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완전 이런 데가 다 경직돼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춤을 춘다 그러면은 막 온몸을 이렇게 막다 써야 되잖아. 이렇게 너무 보기 싫다 그죠? 근데 춤추라고 했는데 그냥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다리가 이렇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면서 몸도 같이 적극적으로 몸도 같이 되게 막내 안에 있는 끼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아, 저 여기 다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근데 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묶어봤는데 자를까요? 그럼 또 몽실이 가발 사야 되잖아요. 몽실이 폴댄스인데, 어? 머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옛날 머리가 막 이렇게 짧아가지고 머리 짧은 거에 막 맞들려가지고 머리가 이만했잖아요, 여러분. 앞머리 여기 있고. 이게 좀만 길어도 긴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 머리가 딱 적당한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왜 옆광이 아닌 것 같지? 내 착각인가? 오늘 왜 옆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겠지? 속는 거겠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리지아 알려드릴게요. 프리지아 이거 우리 수업할 때 회원님들께서 한 번에 성공 잘 못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닌데 조금 헷갈려요. 다리가 막 헷갈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약간 몸이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잡고 앉았다가 다리를 앞으로 뺐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아우, 제가 오늘 허리가 여기 잠깐만 괜찮지? 요 동작입니다. 아우, 저 여기 뒷갈비뼈 있는 데를 제가 다쳐가지고요. 언제까지 다치기만 할 것인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쪽 할때좀 이게 안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동작입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 머리 지금 너무 길어서 묶었는데 웃기는 거예요. 머리 길까? 자를까? 근데 몽실이 가발 사야 된다고 사람들이, 몽실이 폴댄스인데, 아, 몽실이 폴댄스인데 몽실이 가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 중입니다만. 아, 너무 시원하네요. 아우, 시원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동작 보세요. 먼저 우리 회원님들 스텝 2 올라오시면 이거 배우시거든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클라이밍을 하잖아요. 클라이밍을 하고 무릎을 붙인 채로, 우리 클라이밍 할때 항상 무릎을 잘 붙여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무릎을 굽힌 채로, 아니, 붙인 채로 딱 올라와가지고 한번 올라와요. 올라와서 딱 정비를 탁 한번 제대로 하고 이대로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투명 의자. 나는 벌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투명 의자. 요거를 하고 두 발을 다 앞으로 빼세요. 두 발이 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무릎 딱 붙이고 두 발을 다 앞에. 그래서 이렇게 발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무릎으로 버티고, 무릎으로 버티는데, 무릎으로 버티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매달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매달리면 요렇게 무릎이 나가버리죠? 그러면 허벅지는 훌렁훌렁하니까 힘이 없어서 계속 당겨가지고 뒤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기서 몸을 돌려야 돼요. 여기서 그냥 왼발 뻗고 오른발 접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몸을 이렇게 했다 치면 왼손 놓으면서 옆으로 돌려서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이렇게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아, 진짜 짜증납니다. 아, 자, 아무튼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이대로가 아니고, 이대로 이렇게 몸이 접혀 있는 이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나와서, 허를 쭉 펴서, 골반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약간 동작이 이거 있잖아요. 젓가락질. 젓가락질을 딱 하면서, 얘는 반찬인 거예요. 반찬. 젓가락이 이렇게 탁 집잖아요. 반찬을. 요렇게. 걸려있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허리 아프니까 이쪽으로 부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해서, 여기서 위에 있는 발 접는 거고 밑으로 가는 발을 뻗는 거잖아요. 자, 오른손을 모을 거니까, 오른손을 뻗을 거니까, 오른발 뻗는 거예요. 자, 뻗어요.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왼발은 앞벅지, 밑에 발은 오른발은 뒷벅지가 닿아야 돼요. 벅지 하고 뒤로 이렇게 뻗어주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패각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오른손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얼굴이 있는데. 근데 보통 올라가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많이 못 앉죠? 근데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가 끝나가지고 더 못 돌리는 겁니다. 팔이 너무 높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팔을 좀 밑에 잡고 이거를 밑에 잡고 착 빼서 올려서 쫙. 여러분 요거 이게 입문 분들을 보면은 이게 못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좀 급한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한 것은 못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버티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위에 올라와서 오래 유지하고 있기 힘들어요. 자세를 한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약간 얼마 안 됐으니까 올라가서 힘을 빨리 힘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클라이밍 아직 다 뭐 안 했어요. 여기까지 잡고 왔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면서 아! 선생님! 선생님!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이 다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는 이유는 그냥 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이 조금 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동작을 되게 그냥 정확하게 하나씩 여유를 갖고 하세요. 나는 최고다. 난 잘해. 나는 몇 회밖에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옆에 사람 너무 잘한다. 저 사람 얼마나 됐을까? 막 물어봐요. 만약에 뭐 몇 회 됐대. 그래? 나는 그 정도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클라이밍 하잖아. 클라이밍을 한번 딱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앉아요. 그 다음 동작이죠? 그 다음에 발 빼요. 그 다음에 돌려. 뻗어. 자, 요거입니다. 발은 헷갈리지만, 자, 왼쪽으로 누울 때는 왼팔을 뻗을 거잖아요. 왼발을 뻗는 거야. 같은 쪽 뻗어 불어. 그리고 돌려서 같은 쪽. 오른발, 오른팔. 뻗어. 그리고 이 동작은 중요한 게 뒤로. 골반 내밀고 배 내밀고 내 배가 이 정도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찍어서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낮에 찍습니다. 밤에 찍어야지 좀 예쁜데 밤에 찍어야 창문이 보여서 예쁘거든요. 지금 대낮이라서 암막 커튼을 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도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심심하시면 구독하기를 눌러가지고 알람이 딱 뜨면 그걸 딱 보면서 시간을 딱 때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